먼저 교사 아동학대 신고한 웹툰 작가입니다.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자폐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. 이 사건의 웹툰 작가가 주호민 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뭐 주호민 씨 하면 이제 뭐 신과 함께 이런 유명 작품들도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주호민 작가의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건데요. 네. 앞서 주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뒤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. 예. 주 씨의 아내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켰고 특수교사가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이 내용을 들은 주 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검찰은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주호민 씨 입장도 궁금한데 따로 뭐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? 네, 주호민 씨는 이 이슈가 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올렸습니다. 주 씨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녹음을 하게 됐다며 단순 훈육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녹음기에 담겨 있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자신의 아들이 한 돌발 행동은 잘못된 게 맞다며 상대 아동과 부모에 사과했고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네. 누리꾼들은 교사 문제가 맞다면 학부모들이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을 듯, 이 신고 전에 교사와 대화를 먼저 해봤다면 좋았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주었는데 그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주호민 작가의 주장대로 좀 학대였는지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.